필기할 거면은 책에 필기하든 노트에 필기하든 예쁘게 필기하고 부탁이야. 여러 번 풀어. 여러 번 풀어야 돼. 여러 번 풀어. 자, 전쟁을 시작하자. 번호가 1번부터 9번까지인 9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택해서 원탁에 앉히겠습니다. 3명의 번호의 합이 3의 대수가 되도록 앉혀보세요. 배웠으니까 3에 대해서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정수? 분류법. 정수 분류법. 보자마자 당연히 분류. 말해. 정수 분류 뭐로 해야 돼? 정수 어떻게 분류해? 안 외웠어. 나머지로. 분명 내가 나머지로 분류하라고 그랬는데. 정수를 분류하는 기준이야. 나머지 분류. 3의 배수 있겠지. 3으로 나눴을 때1 남는 놈 있겠지. 3으로 나눴을 때2 남는 놈 있겠지. 분류 기본이야. 이거 봤는데 이거 생각 안 났으면 반성. 맞지? 한번 했어. 자, 3의 배수 찍겠습니다. 3의 배수. 자, 3의 배수 누구 있어? 6, 9. 또 얘는 1, 4, 7. 얘는 2, 5, 8.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한번 배웠지. 2차 분류. 2차 분류. 왜? 3명 뽑아야 돼. 여기서 3명 뽑아야 돼. 3의 배수가 되게 합이. 3명 뽑아야 되니까 2차 분류. 2차 분류. 뽑기. 뽑기 해야 돼, 뽑기. 기준 잡고 딱 질서 있게 뽑기. 얘 3명 뽑고, 얘 0명 뽑고, 얘 0명 뽑으면 돼. 얘 3명 뽑으면 돼, 3명. 그럼 합친 게 무조건 3명 됐어요. 맞지? 야, 한번 했어. 두 번째야. 야, 복습 제대로 했으면 아마 했겠지. 다음. 얘가 2일 때 혹시 될까? 얘두개 뽑았어. 나머지 한개 뽑아가지고 3회 배수 되나? 안 되지? 현재 이해 못했어? 돌탱크야? 아니, 3회 배수 두개 뽑았어. 나머지 한개 뽑아가지고 합치면 3회 배수일 거야? 절대 될 수가 없어, 맞지? 왜 나머지 한개 남아버린다니까? 그렇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머지가 1 남는다고. 0, 1도 안 돼! 나머지가 2 남는다고, 다 합치면. 안 돼. 그러니까 2일 때안 된다고. 다음! 1일 때. 어떻게 뽑으면? 응? 그렇지, 한개한 개. 그렇지, 한개한 개. 그럼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3개 돼서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뽑으면 된다고. 다음! 그게 0일 때는? 어떻게? 3개 0. 그럼 얘 3개 뽑으면? 1이 3개 뭉쳐지니까 또 3으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된다. 또 하나 있지? 누구야? 0. 그렇지. 0, 0, 3 이렇게 뽑으면 된다고, 이렇게. 언제나 C단계가 너의 기준이다. C단계를 반 정도 풀게 되면, 혹은 60% 이상 풀게 되면, 다음 교재로 넘어갈 자격이 있어. 근데 이거 C단계를 극복 못하면 너희는 영원히 쌤이야. 알지? 극복해야 돼, 이거. 극복하는 방법 다 알려줬잖아, 얘들아. 부탁이야. 복습 좀 하세요. 양과 질이 있어. 자기의 수학 실력을 올리려면 양과 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수업이 질을 올려줄 거 아니야. 맞지? 질을 올려준다고, 선생님들의 수업은. 양을 퍼부어야 돼. 그러니까 학원 수업만 듣는다고 해도 실력 절대 늘지 않고 강의 본다고 해도 실력 절대 안 늘고 양을 퍼부어야지. 또 마찬가지로 니들이 양 퍼붓는다고 해도 실력 안 는다고. 올바른 방법으로 양을 퍼부어야 실력이 늘어. 둘 중에 다 해야 돼. 다. 싹다 해야 된다고. 이거 이 문제들이 너희들의 질을 높여줄 수업들이 될 거야. 그러면 시간을 두라고. 알았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3분 안에 컷하게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썼던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차용한 이 아이디어들이 다른 문제에 쓰인다니까. 보인다고. 화이팅. 자, 뽑을게. 야, 3회 배수에서 3개 뽑으래. 아, 그럼 이거밖에 없지 뭐. 한 가지씩 뽑는 게. 맞지? 야, 그럼 봐봐. 3, 6, 9 뽑았어. 이제 원탁에 배치할 거야. 몇 팩이야? 그래, 2팩 단순 원소녀 상황이니까. 나열하는 거는 이펙이라고 찍게, 알겠지? 이렇게. 괜찮지? 이제 됐어, 이제? 네.
자, 갈게. 3회 배수에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으래. 그건 뭐야? 아, 그렇지. 31 곱하기, 31 곱하기, 31. 3회 세제곱. 그렇지. 뽑는 거야, 이게. 여기도 2팩이 있겠지. 원순절인데, 그렇지.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동질성. 얘랑 동질 똑같겠지. 0, 3, 0이나 0, 3, 0이나. 어, 똑같겠네. 두 가지, 두 가지겠네. 해서, 봐. 그럼 끝내겠지? 된 것 같다. 자, 아무튼, 정수분류법. 1차 분류하고 2차 분류까지 연습할 것. 자, 71번.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고 쉬고 가자. 자, 힘내. 자, 74번이래. 그치, 이거 좀 어려워.